겨울철이 다가오면 폭설에 대한 우려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구청에서 마련한 이번 겨울 제설 대책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박희철 도로관리팀장에게서 들어봤습니다. 팀장님, 올해 주요 제설 대책은 무엇이 있나요? 네, 우리 관악구는 폭설에 대비하여 금년 11월 15일부터 내년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제설 재난안전대책 본부를 구성하여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사진 도로 구간이 많은 관악구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눈으로부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제설 차량 및 제설 장비를 교체, 정비하였으며 염화칼슘 등 제설제를 확보하여 제설 전진기지와 지역 곳곳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 어떤 점들이 달라졌을까요? 네, 관내 11개 간선도로와 주요 이면도로는 구청에서 제설 작업을 담당하고 보도 및 기타 이면도로는 동주민센터에서 제설 작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동주민센터에 담당하는 이면도로 중 일부를 구청에서 작업하는 제설 작업 노선에 매년 포함시켜 제설 장비를 통한 제설 작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설시 초동 제설 작업에 매우 효과적인 원격 자동 염수 살포 장치를 매년 확대 설치하여 현재 16개소 27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도, 이면도로 등에 비치하고 하는 제설함 역시 매년 확대하여 현재 802개소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대책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점들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우리 구에서는 이제 보행 약자에 대한 제설 작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경로당, 어린이집, 장애인 복지관에 대하여 눈이 오면 우선적으로 제설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최초로 장애인이 이용하는 장애인 보도블럭에 원격으로 열을 가해 눈이 녹게 하는 스마트 보도 제설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스마트 보도 제설 시스템은 겨울철 강설시 열선이 깔려있는 장애인 보도블록을 스마트폰으로 원격 열을 가해 영상 온도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자동으로 제설되는 방식입니다. 안전한 겨울을 위해선 주변 기관과의 협업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들 갖고 계신가요? 서울시, 군부대, 경찰서 등으로부터 인력이 동원될 수 있도록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비도 민간 건설 장비 업체와 협약을 체결해서 긴급시 장비가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원되는 제설 인력 및 장비별로 제설 작업 구간을 사전에 지정함으로써 폭설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